오늘의 요리, 조기조림과 양파장아찌를 다시 살펴볼까요? 조기조림은 우선 조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제거해준 뒤 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앞뒤로 밀가루를 골고루 발라 예열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표고버섯은 도톰하게 채 썰고 양배추와 쪽파는 3에서 4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간장, 황설탕, 다진 생강, 물, 청주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양배추, 표고버섯을 깔고 구운 조기를 얹은 뒤 양념장과 물을 부어 중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얹어 한 소끔 끓여주면 조기조림 완성! 양파장아찌는 먼저 끓는 소금물에 양파를 살짝 데친 후 찬물에 담갔다 물기를 빼주세요. 물, 식초, 설탕, 간장, 소금을 5분 정도 끓인 후 식혀 절임장을 만들어줍니다. 통에 데친 양파와 절임장을 넣고 열흘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면 양파장아찌 완성! 오늘의 요리, 조기조림과 양파장아찌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최고의 요리를 향한 두 요리고수의 예측불허 요리 대결이 최고의 선택 1+1에서 방송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한번 네. 맛을 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기부터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조기가 오늘 어쩌면 이렇게 새색시 같죠? 어, 제 눈에는? 참 단아해요. 단정하고 건갈하고요. 자, 이제 속살을 드러내는 자, 조기. 자, 조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밥 몇 공기도 먹겠죠. 아, 진짜 맛있어. 네. 살도, 양배추도, 표고버섯도 일단은 부드럽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는 이 조림은 네. 되게 자극적인 맛으로 먹는 조림은 아닙니다. 그 맞아요. 아니고 네. 이 조기 특유의 그 풍부한 맛과 식감을 충분히 음미하고 네. 양배추에도 지금 맛이 잘 들어있긴 해요. 라고 맛이 잘 들어있는데 거기에 양배추만의 식감을 또 한번 느끼고 표고버섯의 네. 향을 한번 또 느끼는 네. 식재료 고유의 맛을 참 잘 네. 살려주는 조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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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제 양파 장아찌 그죠? 갑니다. 네. 과연 이 양파 하나로 밥을 한 공기 먹을 수 있을지. 와, 뭐죠? 네, 네. 새콤하고 좀 상큼한 뒷맛, 개운한 맛으로 드실 수 있는 장아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김치도, 지도, 네. 그죠? 모든 것들이 너무 짜게 먹다 보면 네. 건강한 식탁이 좀 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레시피들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 식탁으로 좀 네.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네. 사실 맛을 막 그 어떻게든 느껴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네. 아, 짠맛은 별로 없어요, 얘기들이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아주 풍부한 맛 안에 네. 생각해보니, 오, 짠맛이 좀 드러나네. 이런 요리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의 네. 이 맛있는 요리들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엔 평범한 재료로 색다르게 만들어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닭요리. 보기만 해도 꿀꺽 군침 도는 닭강정과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 둥글레를 넣어 더욱 특별한 연근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